부쩍 쌀쌀해진 날씨 때문에 짧은 가을이 아쉬운 분들, 이곳은 어떨까요? 경기도의 한 허브 농장에서는 향기부터 남다른 체험거리에 매일 밤 화려한 불빛 야경을 선사한다고 합니다. 그런가 하면 황금색으로 물든 은행나무 마을은 트랙터 투어까지 동원해서 손님 몰이에 나섰다고 하네요. 막바지 가을을 즐기는 색다른 여행길을 VJ 특공대가 공개합니다. 이 가을의 끝을 잡고 지금 떠나라! 가는 가을 아쉽다 말고 이제라도 누리는 게 상책! 가을에 무슨 색깔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? 가을의 마지막 끝자락의 단풍을 구경하기 위해서. 그냥 보내기엔 아쉬운 가을!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오감만족 여행백서를 소개한다! 가을 끝자락에 떠나는 색다른 여행 명소라는 이곳? 발길이 끊이질 않는데? 도대체 여기는 뭐 하는 곳이래요? 허브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체험할 수 있다고 그래서 왔어요. 치유의 대명사 허브.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오감만족 허브 체험이 기다리고 있단다. 먼저 눈으로 즐기는 코스부터. 계절을 잊고 알록달록 활짝 핀 꽃들이 반갑게 인사하니 사진들 찍기 바쁜데. 허브 보니 기분 어떠세요? 향기도 너무 좋고요. 종류도 너무 많아서 하루 종일 걷고 싶을 만큼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무려 340여 종의 허브가 한 자리에 모여 있으니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지루할 틈이 없단다. 뭐니 뭐니 해도 허브의 생명은 향기. 향에 먼저 취하고 내 손으로 콕 따서 그 맛까지 보면 그 기분 어떠세요? 머리까지는 밝아지는 것 같고요. 너무너무 행복해요. 잘 왔어요. 오늘 결근하길 잘했어요. 아예 바구니째 들고 허브 수확하기에 바쁜 일행까지 나타났다. 지금 허브 따고 있어요. 달큰한 물복숭아부터 쌉싸름한 로즈마리까지 바구니 수북이 쌓인 허브들 엄마와 아이가 열심히 따는데. 이거 제가 딴 허브예요. 아이고 기특해라. 이제 허브 수확했으니까 와인이랑 식초 만들러 가야죠.